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바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회 청룡문화제와 함께하는 TV로도와 INTV 가요사랑 콘서트 진행을 맡은 조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요사랑 콘서트는 청룡문화제가 펼쳐지고 있는 동대문구 용두공원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요사랑 콘서트가요, 우리 동대문구 용두공원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공연하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용두공원입니다. 왜냐하면 공연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가수들이 용두공원에서 방송한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달려올 정도로 사랑받는 곳이 용두공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시간 많이 마련해 드릴 테니까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특히 오늘 23회 청룡문화제가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청룡문화제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문화제입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좋은 문화제를 만들어주고 계신 동대문구와 동대문문화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또 우리 전통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청룡문화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통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요사랑 콘서트도 우리 전통 가요를 더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수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는 가수들에게 박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할